자,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때로는 솔직하게,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주목하고 있는 업종 상황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. 실시간 증시수사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이 일단 오늘 뭐 반등을 보이고는 있는데 뭐 강하지는 않습니다. 이런 시장 상황, 뭐 요즘에 뭐 이제 선거도 끝이 났고 FOMC 회의도 열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. 저희가 어디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될까요? 네, 우선 오늘 사실은 시장 좀 기대를 했었는데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죠. 지금 당 시작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외국인 1000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오늘 시장 사실 뭐 한 2% 뭐 이런 상승을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상승폭이 좀 줄고 있죠. 외국인이 오늘까지 아마 8거래일 동안 약 한 6조 원 정도 좀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매도하는 와중에서도 굉장히 좀 돋보였던 섹터가 있죠. 최근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소폭의 조정은 있었지만 돋보였던 섹터의 건설주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악재를 맞았죠. 현대산업개발의 이런 악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건설주에 대한 투심이 악화가 됐습니다. 다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.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하락을 하다가 2월 한 중순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보는 그런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PBR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호황기, 그러니까 이 대형 건설주들이 이 중동 플랜트 발주를 적극적으로 하던 그 시기에는 굉장히 호황기였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 EPC사와 이 국내 대형 건설주들이 EPC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밸류에이션인 PBR 1.6배 정도를 받았었고요. 이때가 가장 높게 받은 시기였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 착공 랠리 당시에는 PBR 한 1배 정도 수준을 받았었는데요.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 PBR 높은 게 한 0.8배 정도 되고요. 평균적으로는 PBR 0.7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러면 건설업종에 대한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건설업에 대해서 주요하게 미치고 있는 영향, 이 변수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기존에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. 금리와 유가를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 뭐 금리, 유가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정책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. 금리 부분은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, 금리가 뭐 1년 동안 한 1%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건설주에 굉장히 큰 악재다라고까지는 보여지진 않는 상황이고요. 유가는 최근에 좀 하락을 했어도 90불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고 유가는 한 5, 60불 이상만 가면 건설주에는 호재입니다. 플랜트에 대한 발주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에서는 계속적인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정책이었는데 이 정책 부분을 본다라면은 이제는 정책이 좋아지고 있죠.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억제하는 쪽으로 갔었다가 이제는 이 윤석열 당선자가 된 이후에 사실은 어떤 분이 당선이 됐어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는 규제 완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면 뭐 인허가라는 부분들, 뭐 중공 뉴리라든지 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모두 다 뭐 용적률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 가장 크게 건설주를 눌렀던 정책적인 면이 굉장히 확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가 된다.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규제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수요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 착공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적적인 면을 본다라면 착공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. 인허가 된 이후에. 근데 인허가가 금년에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빠르면 금년 하반기
늦어도 내년 정도거든요. 근데 실적으로 사실은 착공으로 들어가 실적으로 잡히는 건 내년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적은 내년이 좀 더 좋겠지만 주식은 기대감과 이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면은 내년보다는 금년에 상승폭이 이 훨씬 더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면은 건설주가 마지막으로는 좀 언제까지 좋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주는 현재 0.7배에서 0.8배 정도 대형 건설사 위주로 요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전 수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수준인 PBR 1배 정도 수준까지는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쌉니다. 2022년도는 가격이 싼 종목,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이 1번이기 때문에 모멘텀 슈팅이 좀 가능할 전망입니다. 그래서 PBR 1배 수준까지는 대형 건설사들 대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좋은 이 주가의 슈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배까지는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PBR 1배 정도가 됐다. 라고 보면 그때부터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PBR 100배까지는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좋게 보시고 그리고 PBR 100배 정도이 된 이후에는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좋은, 좀 더 매력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건설주들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